잡으면 아니 저기 계시면 안 돼요 분위기 좋아요. 맘대로 해. 맘대로 몸만 멋지만 그리고 스태프들도 스테이 왔지? 그런 거. 싸이 때 벗어날 수 없어. 시간이 됐어 채찜착해 표적을 향해 춤을 걸어 yeah, 그 마지막 숨을 들이마 Yeah.
크게 보면 저희가 신화라 이름을 정말 다시 또 찾은 뒤에 또 하는 또 공연이라 뭔가 오늘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부심 던져주시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신복절을 기념하는 신화 만세 한번 가볼까요? 만세 한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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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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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맙습니다. 자 신화 천조 만세 한번 더 하고 뒤에서요. 하고 계속 울리기만 해요. 너무 재밌었고요. 또 빨리 내년 3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그래서 금방 또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끝내줍니다. 근데 오늘 무대가 저한테 가장 절정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걸 시청하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합니다 해요. 그리고 속상해도 우리 같이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같이 이겨냅시다. 화이팅. 그리고 사랑해. 땡큐. 오늘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많이 오버하면서 너무 했던 것 같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팬분들도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유난히 더 행복한 그런 공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에 보면 더 잘 준비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활동할 때도 또 많은 사랑을 받아서 더 멋진 무대를 준비하면서 멤버들끼리 고민을 많이 했는데 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 공연과 상황이 마치는 것 같고요. 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들 다섯 명이 다 말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주실래요? 좀 해주실래요? 소감은 제가 말하는 것에 혜성이의 오디오를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립싱크 해야지. 저 립싱크 전문입니다. 진짜?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무대에서는 저만 찍어주세요. 혜성이가 굉장히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끝내가 잘 되면 나는 리코를 지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Run the 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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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the